와씨 여기서 무사워들 보게 되네요. 일단 기수도 움직임이 횡신각이 좋고 아우 잘 때려줍니다. 하단 예측 샤넬 호밍기 두 번으로 재미 많이 봤어요. 대시하단 긁깅 무르 선수가 긁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다가 한번 끊어주기 시작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어우 하단 예측해봤지만 안 들어갔고 자, 이거 샤넬 선수가 흐름이 좋습니다. 기쁨에서 심리 자 이거는 참아야 되는 무릎 여기서 한방이 있죠. 여기서 한방이 있죠. 하단 서로 심리 레드로 샤넬 어떻게든 들어가봐야 되나요. 자 근데 거리가 안나오고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샤넬은 와 거리가 안나와요. 그 레드 잘못 거리 재면 2타 오기 전에 끊기기 때문에 아 잽으로 거리 조절을 앞으로 다가온 순간 잘 끊어줬습니다. 호밍기 바닥 부시나요? 안 부시고 벽 가겠다는 건데 대시 미스 횡신가드로 호밍기까지 잘 막아냅니다. 뭔가 대시 잽 하나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 저게 진짜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원잽 웬어퍼 그는 싸움 이렇게 올 때 그럼 샤넬 선수가 하이킥이라든지 끊어주는 어퍼라든지 그렇게 가기를 지금 무릎 선수가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샤넬 선수 내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히려 이러다가 대시에서 압박 가고 안 내밀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결국 이런 거를 무릎 선수가 노리고 있는 거고 방금은 딜레이 캐치 미스가 있었지만 결국 움직임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시간초 싸움에서 서로 잘하거든요. 여기서는 서로 잘합니다. 서로 잘하는데 야 역시나 이게 진짜 이 싸움은 진짜 서로 잘하는 싸움이라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지키는 쪽이 샤넬 지키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입니다. 콤보 잘 때리고 바닥 부시고 잘 때려줍니다. 콤보 다시 한번 빅폼에서 이지 와 이거 바닥 부셔지죠.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샤넬 선수 기게이지가 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 무릎 선수에게 자 이거 혹시 방법 있나요? 벽에 몰아넣은 거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딜레이 캐치 자 기게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딜캐 한번 하고 필살기 같은 거 와! 그 거리가 엎친다고요? 아 이건 샤넬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와 그 거리가 엎칠 줄은 그리고 심지어 이거 기계 이제 하나만 썼기 때문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이거 기스가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원투 끊어준 플레이 아 잘 막습니다. 마치 의도한 대로 딜레이 캐치 그러니까 저 원 한 다음에 부동권 딜캐가 나중에 체력이 얼마 없을 때는 필살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상황엔 딜캐 맞고 10딜캐 맞고 죽어요. 샤넬 선수 점점 체력이 깎이고 있습니다. 4단 맞고 기다리고 대시 양잡 풀어내는 샤넬 원치 깔아주면서 지금 결국 상단의 피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거예요. 원잽을 까는 거 그러다가 움직임을 한번 회피했을 때 무릎 선수가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디퍼 헛쳤어요. 아 근데 자 딜캐 미스 아직 기회가 있는 샤넬 하단 긁고 레드에서 이지 안 걸고 와 짠손으로 끊는 무릎 이거 레이징 스톰이 아 있었는데 이거 가뎀사로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샤넬 선수 오히려 거칠게 반항합니다. 저기서는 저렇게 반항하지 않으면 죽어요. 가뎀사로 샤넬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자 원투 짠손 옷곽에서 아 기 두 개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게 거슬리거든요. 아 잡기 걸리고 상황 안 좋아요. 딜링크 한번 헛치면 진짜 이거 죽습니다. 아 막혔어. 하지만 딜캐 미스 이거 막히면 죽죠. 아 결국 기두개가 있을 때 딜캐력이 너무 강해집니다. 1대0 무릎 선수가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목마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치킨 드시고 계시던 분들은 치킨 일단 닭다리 놓고 콜라 들고 계세요. 목마르거든요. 갈증 해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이드킥 반격기 노려봤지만 안 들어갑니다. 와우 데미지 많이 줬어요. 방선 노려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판정이 안 닿는 상황. 자 기다리는 무릎 우와 야 빈틈 제대로 찔러 넣었어요. 슬라이딩 잘 때리고 다시 한번 퀵슬라 하면 마무리긴 한데 그거는 좀 무리수에 가깝기 때문에 긁어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자 기게이지
최대한 채우면 좋고 여기서 역전 노려 볼만하긴 하거든요. 한번 카운터라거나 흘리기라거나 성공한다면 데미지가 기스의 레이자츠가 엄청 세기 때문에. 자, 샤넬 무한 백대시 지키면 된단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지키면 된다. 양자 풀고 하단. 아, 지키는 플레이 샤넬. 와, 진짜, 와, 이거는 도동도 시간 남았을 때 샤넬 선수의 백대시다. 당하기 너무 힘들죠. 심지어 저러면서 한 번씩 웬어퍼 깔면은 들어가다 맞기 때문에. 와, 대단합니다. 짠발. 오, 강소원 제대로 때렸죠. 콤보 이어주고 날려주고 여기서의 상황 못 움직이게 만들어준 공창성까지 예측했어요. 와, 저렇게도 피해지네요. 시행 쭉 돌았습니다. 자, 마무리 1대1 라운드 쫓아가는 무릎. 일단 지금 세트가 무릎 선수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건 무릎 선수거든요. 침착하게 운영합니다. 이번째 어우 존나 한번 잘 들어갑니다. 결국 저런 이지의 상황에서 구두 닦기 같은 거 잘못 쓰다가 카운터로 번개책이면 좀 아! 이거 노렸죠. 기스만이 가능합니다. 뭐 진이나 이런 애들 되는데. 야, 이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다만 무릎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땡큐였죠. 자, 하단 계속 긁죠. 근데 원잽을 계속 써주고 있어요. 하단 그냥 딥링크 정도는 내주겠다. 내 원잽을 함으로써 레드든 공참선이든 공참각이든 뭐 미들킥이든 못 들어온단 거죠. 퀵슬라조차도 말이죠. 와, 그 딥링크를 내주는 선택지에서 지금 체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 콤보 들어가죠. 샤넬. 자, 이거 유리합니다. 이 상황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샤넬 선수가 버티면서 천천히 가면 또 무릎 선수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샤넬 선수 천천히. 하지만 무릎 선수 움직임 좋습니다. 천천히 어느새 시간 30초. 와, 대박. 와, 대박이죠. 이건 이게 순식간에 체력이 비슷해질 겁니다. 이거 고정 데미지라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팠고 체력 비슷. 여기서의 기게이지가 하나 있는 무릎. 딜레이 캐치 딥폼 딥으로 늦게 한 박자 엇박으로 때렸습니다. 앞으로 살짝 걸어서 썼고 저렇게 되면 축구 정도 돼서 횡신 도는 것도 잡아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와, 샤넬. 근데 결국 이게 피지컬 싸움이기도 하지만 머리 싸움이거든요. 서로 머리 싸움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 기게이지가 두 개라는 거. 와, 시커케! 이러면 1대1 가죠! 자, 샤넬 선수 대 무릎 선수의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100대씨 100대씨 샤넬 무릎. 결국 여기서는 샤넬 선수가 거리 조절을 잘 하더라도 어느샌가 벽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근접 싸움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 어, 기상의 손 느리게. 와, 이거는 운이 좀 좋아보였습니다. 좀 저게 원래 보고 막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단 강손 노려봤지만 미들킥이 후딜이 짧았고 무슨 심리 갉아먹는 상황. 어우, 잘 막습니다. 괜히 냅니다. 이 다 안 맞아주겠다는 거죠. 와, 이거 좋은데요. 제대로 들어갔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계행 돌면서. 그렇죠, 샤넬 선수 시계행 돌면서 지금은 빠져나왔고 벽으로 몰아 넣어놔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레이지. 와, 진짜 짜게 짜게 이게 무한맵인지 병맵인지 헷갈릴 정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른손 디폼은 역시나 샤넬. 정민규로 한번 횡신 돌아줄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기다립니다. 서로 접근. 여기서 뭔가 무릎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코앞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알리사가 닿지 않는 거리를 잘 유지하거든요. 보면. 자, 딥링크. 그래도 딥링크는 길기 때문에 저걸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저게 한번 흘려졌을 때 그때가 상당히 아프게 들어간다. 중단 기계지 두 개예요. 두 개 여기서 아다 레이지 빼놓고
이거 사실 그냥 기 쓰면서 압박하도 되는 건데, 와. 샤넬 선수 과감합니다. 이게 기 사워드를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찔러넣기 번개차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무서우면 저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와, 샤넬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저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시계 돌면서. 근데, 지금 뭐 샤넬 선수가 반시계 도니까, 무로 선수가 시계는 치면서 축보정해가지고 배에서 못 빠져나오게 움직임으로 가두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느새 잘 빠져나온 샤넬.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오는 만큼이나 체력이 소모가 됐다는 거. 자, 콤보 잘 때려주고 하단 뱅글뱅글뱅글뱅글 기괴합니다. 자, 기는 근데 3개라는 거. 원잽 딜캐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우와! 샤넬 여기서 와, 미스! 미스! 근데 아, 이거 무릎 선수도 아프게 때리긴 힘들었고 열풍권 한방. 와, 레드 이거 힘든데요. 이거 여기서 샤넬 선수가 올라가나요? 자, 원투에서 맞고 딜레이 캐치 무릎 하단에서 기다립니다. 자, 앉으면서 기 두 개. 진짜 이거 위기거든요, 무릎 선수. 지금은 예, 라운드가 유리한 건 샤넬이에요. 오히려 침착한 건 샤넬. 하단 두 번. 먼저 웬 어퍼 긁고 피하고 오미기 가드 계속 하단. 저러다 한번 하단이 흘려지거나 횡신 꺾이게 치면 지금 무릎 선수 이거 단숨에 체력 깎일 수 있어요. 긁는 거 맞고, 긁는 거 맞고 이번엔 강선. 자, 오히려 조금 공격적으로 흘러갔던 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마지막 상황이에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기게이지가 거의 두 개 가깝고, 저 대시 하단을 어떻게든 샤넬 선수 끊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흘려주거나. 대시 하단이 상당히 거슬리게 옵니다. 지금 안타 때려놨다. 자, 양손 들어가지 않았고 기다리는 무릎 샤넬. 한방 긁어먹기 싸움. 다 막는 무릎. 여기서 한번 들어갑니다 샤넬. 호민기 안 들어가고요. 강손을 좀 노리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죠. 딥링크 한번 헛쳤을 때를. 하단. 오! 위기의 순간이었죠. 무릎. 여기서 딥링크 긁고 어떻게 되나요? 기사 왼손 커킹 막히고 위험했죠. 끝날 뻔한 상황. 샤넬 선수 여기서 한 방만을 노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 공참손 조심해야 됩니다. 하단 기술 내밀었었죠 순간. 여기서 레이지 막았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에너퍼 무릎! 1대2로!